첫 번째로 근무를 했던 병원에서 이 큐테일이라는 리프팅실을 메인으로 이제 실리프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아예 실리프팅에 대해서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었을 때였는데 몇 가지 들여와져 있었던 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장력이 강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인장력이니 명력이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을 때라서 그런 거 모르겠고 되게 잘 걸리네. 잘 걸리고 좀 오래 가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나서, 정확하게 어떤 회사별로 이제 라인업을 좀 제가 확인을 하면서, 가족한테 이제 한쪽은 큐티엘, 한쪽은 또 타사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리프팅을 해봤었을 때, 현저하게 한쪽이 좀 오래 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큐티엘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었고, 이후에 이제 몇 번의 이직을 거쳤을 때도 제가 항상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실이 됐었죠. 예전에는 그냥 늘어져 있는 조직을 단단한 조직으로 그냥 고정하는 단순한 리프팅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냥 조직을 조그만한 범위에서, 짧은 범위에서 뭐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뒤쪽에서 좀 강하게 뭐 어떤 한 방향으로 좀 당겨줘서 얼굴형을 좀 개선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좀 치료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 이 정도.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결국 뭐 저도 말랑한 조직을 단단한 조직으로 이동을 시키고 모아준다는 실리프팅의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않기는 하지만 충분한 실의 개수를 여러 층에 그리고 여러 게이지를 사용을 한다는 기본 원칙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엘이 워낙 라인업이 다양하다 보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층에는 뭐 2제로나 1 정도의 굵은 QTL 18게이지의 실을 활용을 해서 가장 깊은 층을 최대한 수직 방향으로 당겨주고 피부까지 수직으로 같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막 광대가 너무 커지거나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이고 짧고 가는 실들을 피부가 처지는 방향 그대로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층의 다양한 방식, 다양한 벡터로 넣어주는 게 최근 제 QTL을 활용한 리프팅 방법이 될 거예요. 다운타임은 한 2, 3주는 진짜 불편합니다. 입 벌리고 삼겹살 같은 조금 질긴 고기를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기는 하고요. 근데 그 기간만 지나면 많이 불편한 정도는 해소가 되는데 그래도 불편감이 있다면 뭐 측두근 보톡스 중에서 약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 시술은 실도 퀄리티가 너무 좋고 하는데 아직은 인지도가 다른 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시술하는 사람들도 결국 개원가의 대부분 원장님들이고 무언가를 찾아서 오는 환자의 어떤 수요에 맞춰야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QTL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기 브랜딩화에 조금 더 힘을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 아까 디자인해놓은 자입점에 국소마취 좀 주고요. 눈꼬리부터 귀를 잇는 선에서부터 살짝 레디알 사이드에 자입점을 한 4개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큐티엘 양방향 18게이지 포구실을 활용을 해서 여기를 자입점으로 템플 쪽으로 조직을 모을 거예요. 조직 뚫고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 밑에 딥 템포럴 파샤 사이로 들어가서 이때 양방향실이랑 고정형실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광대가 많이 크지 않아서 좀 효과적으로 당기기 위해서 양방향실을 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요 점이 말라페페드 정도를 좀 당기게 될 거고 요두 개가 라테랄 템포럴 측 페페드를 당기게 될 겁니다. 당겨서 조직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약간 커브드 시저로 끝에 컵. 자입점 딤플은 살짝 손으로 풀어주고 관자 쪽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쪽 부분에 세깅이 좀 심했어서 고정 형실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더 당겨줄 겁니다. 딥 서브큐 레이어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요네 개의 선보다는 조금 더 얕은 층으로. 타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고정하는 목적이라서 안 할게요.
다음에 귀 앞쪽에서 19게이지 실을 활용을 해서 마리오넷 라인을 타겟으로 두 개를 더 넣을 건데,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불편감이 있어서 조금 뒤쪽에서 끝나는 좀 짧은 실을 활용을 했습니다. 조직이 당겨지는 걸 확인하고, 반대쪽도. 이때도 타이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커트. 다음에 팔자 윗볼, 나조라비알 페페드 슈퍼피셜 파트를 통처를 두 개를 내서 라테럴 오비탈 시크닝 쪽을 고정점으로 요 방향으로 두 개를 넣을 거고, 약간 딥팩까지 같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당겨서 패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커트. 그럼 약간 앞볼 쪽이 약간 모이는 느낌과 함께 팔자를 좀 개선을 시킬 수 있죠. 그다음에 라테랄 쪽에 눈썹 후딩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짧은 실을 눈가 쪽에도 활용을 해서 리버스 방식으로 좀 올릴 건데요. 이때 실을 그냥 넣게 되면 이 실의 디지털 부분이 위쪽으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휘어서 약간 이마의 커브처에 맞춰서 이 방향대로 넣어줄 겁니다. 약간 갈리아에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깊게. 마찬가지로 휘고. 이때 디지털 포인트를 잡아주고 리프팅할 부분을 당겨주면 눈꼬리가 잘 올라갑니다. 너무 심한 딤플은 살짝 풀어주고. 높이 차이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오넷 라인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입 가쪽에서 모노 스레드를, 이제 모노가 멀티로 있는 요 스레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이때는 슈퍼피셜 서브큐 레이어로. 꺼내줄 때. 혹시 어시랑 손이 안 맞아서 약간 실이 남을 경우는 이따 끝나고 잘라주면 됩니다. 컷이죠? 원래는 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실이기는 합니다. 되면 되게 리프팅이 많이 됐는데 이 팔자 안쪽에 폴드 되게 안쪽에 포스터가 좀 깊어서 필러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언터치하고 중간 정도의 물성을 가진 필러로 살짝만 오그멘테이션. 전한 0.4 정도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한쪽은 리프팅이 끝나게 됩니다. 반대쪽도 할게요. 아스피레이션 해서 블러드 베슬 인절이 없는지 확인해주면 더 좋겠고, 좀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